여러분들 안녕! 구하준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컨텐츠인지 아시죠? 바로 구하준이 진행하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못하고 연애를 할 수 없는 모태솔로인! 아니면 모태솔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다섯 가지의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할 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심리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갑니다. 네. 제과점에서 케이크와 슈크림을 골라서 돈을 내려고 나오는데요. 점원이 작은 화분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 화분 속에는 꽃씨가 들어있어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우면 꽃이 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소중하게 키운 그 화분에선 어떤 꽃이 필까요? 첫 번째, 커다란 자주색 꽃 한 송이. 두 번째, 여러 송이의 작고 하얀 꽃. 세 번째, 귀여운 느낌의 새빨간 꽃 세 송이. 네 번째, 말려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1번, 커다란 자주색 꽃 한 송이. 2번, 여러 송이의 작고 하얀 꽃. 3번, 귀여운 느낌의 새빨간 꽃 세 송이. 4번, 말려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오늘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1번도 나오고요. 2번도 나오고 있고요. 4번도 나오고 있고요. 2번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 꽃, 그게 2번이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불러드릴게요. 1번, 커다란 자주색 꽃 한 송이. 2번, 여러 송이의 작고 하얀 꽃. 3번, 귀여운 느낌의 새빨간 꽃 세 송이. 4번, 말라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5, 4, 3, 2, 1. 자,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 제가 심리를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에 커다란 자주색 꽃을 선택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그 꽃은 당신에게 최고의 연인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지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멋진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정말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으므로 연인을 고를 때는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에선가 정열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얘기인 즉슨 나는 사랑을 굉장히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는 지금 언제든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으나 그 사랑을 찾기가 힘들고 하지만 자기가 정말 이 사랑이다 라고 꽂혔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감하게 쟁취하지 않고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 나의 그 the one, only one 이 사람이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자주색 꽃 한 송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면 들이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완전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심리 테스트는 심리학자가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되게 심리적으로 진짜 과학적인 분석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두 번째, 나, 여러 송이의 작고 하얀 꽃 선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예감님도 있고요. 우리 뽀송이, 우리 호준이, 우리 베니님. 자, 우리 이훈이, 우리 머지님, 우리 수혁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 송이의 작고 하얀 꽃을 선택한 당신은 지적인 허영심이 강해서 이지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겐 약한 타입이다. 예를 들어, 전 프랑스 문학에 심취해 있어요. 또는 요번에 브로드웨이에서 들어온 뮤지컬이나 보러 갈까요? 라고 상대방이 말하면 당신은 먼저 꼬리를 내리고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볼때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에 혹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지금 2번 선택한 사람들 보면 좀 지적인 허영심이 있어. 근데 나도 지적인 허영심이 있는데 나는 약간 1번에 더 가까워. 난 1번을 선택했거든요? 1번을 선택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되게 자신이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가끔씩 계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의 개념보다는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적인 것들로 인해서 결정을 짓는 경우도 있으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라. 요렇게 당부의 말을 해 놨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우리 소호가 열심히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타입이야.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자기의 지적인 쾌락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약간 배운, 조금 배움을 즐겨 하는 사람들의 타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이거 좀잘 맞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귀여운 느낌의 새빨간 꽃 새송이를 선택하신 3번을 선택한 사람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정이, 우리 샤벳이, 좋아요. 자, 더 없나요? 아, 3번은 많이 없나 보는데? 자, 한번. 아, 우리 윤고은이,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이세 명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같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갛고 귀여운 꽃은 이상적인 연인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최고의 연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 쪽에서 먼저 친절한 행동으로 은근히 접근한다면, 언젠가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사이가 되고, 행복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귀여운 느낌의 새빨간 꽃, 새빨간 꽃 새송이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막 the one, 막아 진짜 막 꿈에 그리던 그 이상적인 그 로맨틱한 그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 사람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처음 모르지만 자기가 더 은근히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임을 발견할 수도 있는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한 특정인을 막 기다려가지고 다 쳐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만날 때 진정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만나보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더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튀어나올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말려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 말라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 것을 선택한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말라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나 4번 생각하긴 했는데, 아, 나 4번은 안 올래. 이렇게 하면 심리 테스트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상,
솔직하게. 아, 우리 추원님께서 별풍선 5개로 780번째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4번을 선택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한 우리 셔틀님 한분 외에도 분명히 4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번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심었던 씨가 싹을 피우고 그 싹이 소중하게 자라 꽃을 피우기까지는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며, 아무리 싹이 났더라 하더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말라버려 영영 꽃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심리를 대변한다고 해요. 즉,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닫아놓고 있거나 아니면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모처럼만의 만남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능숙하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선 과제라고 하네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터득한 교제 방법은 언젠가 반드시 능숙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응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딱 셔틀님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 그리고 인연이란 거가 굉장히 꽃이 필 때까지는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한데 인내심이 부족해.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안책으로 준건 뭐냐면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실패가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성공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타입의 유형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더 원을 찾는 데 있어서 그더 원을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는 만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잘 맞지 않으신가요? 이 오늘 심리 테스트는 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괜찮죠? 나 이거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찾았는데 왜 추추 지긋지긋 안 눌러주는 거야? 니들 안 눌러주면 나안 나와. 자,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심리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심리 테스트입니다. Let's go, go, go. 당신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짚고 싶은 물건은 어떤 것인가요? 1번, 과일. 2번, 떡. 3번, 수정구슬. 4번, 현찰.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 과일, 2번 떡, 3번 수정구슬, 4번 현찰입니다. Let's go go go!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보세요.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짚고 싶은 물건은 어떤 건가요? 1번 과일, 2번 떡, 3번 수정구슬, 4번 현찰, 5번 반지. 여러분들, 5번까지 있어요? 반지. 1번 과일, 2번 떡, 3번 수정구슬, 4번 현찰, 5번 반지입니다. 여러분들, 반지가 좀 늦게 나왔다고 해서, 어? 자, 5, 4, 3, 2,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과일을 선택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일 선택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벳이 나왔고요. 아, 샤벳이밖에 없나요? 어, 한 명밖에 없었나요? 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일을 선택한 사람은 생각이 많고 진지해 보이는 나이 차 많은 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심리 테스트는요, 당신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이성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건데요. 생각이 많고 진지해 보이는 나이 차 많은 연상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귀여운 연하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쪽에게는 불만과 실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을 고른 유형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많이 가면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좋아할 수도 있는 위험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생각이 깊고 진지해 보이는 사람은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여기에 주의할 예외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 예외에는 구하주는 예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구하주는 예외라고 나와 있네요. 내가 나이가 좀 있잖아. 왜 얘네들은 어? 생각이 많고 진지한 어? 진지해 보이는 나이 차 많이 난다고 꼭 나이를 집어넣어야 돼. 그냥 생각이 많고 진지해 보이는 남자라고 하면 되지. 어?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갑자기 여러분들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바로 떡을 고른 2번을 고르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혁이가 28이세요? 그런데 네, 28살이에요. 자, 2번 떡을 선택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한 명도 없어? 떡을 고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야, 완전 배고픈 걸로 따지면 우리 방송은 지금 다 떡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야, 대박. 헐. 의외인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떡을 고른 사람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떡을 고른 사람은요, 무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술과 매너 좋은 이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안 만나더라 하더라도 서서히 상대의 페이스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빠져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가 물론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이성에 대해서 지금 심리 테스트를 한 거지만 하지만 이게 잘 맞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악용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외가 있다고 하네요. 구하주는 예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3번 수정굿을 선택하신 사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굿을 아, 오, 수정구슬이 우리 방에 굉장히 많네. 오, 수정구슬. 자, 여러분들, 수정구슬은요, 정열적이고 열중하는 타입의 이성에게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고른 사람은요, 대신 굉장히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확 식기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울며 불며 끝낼 수도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지만 확 불타올랐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형적이고 열중하는 그런 타입의 이성에게 굉장히 이끌림을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때? 좀 맞는 것 같아? 신기하죠? 오늘은 내가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그거에 가가지고 내가 가져온 거거든.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는데 구화준을 선택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예외가 될수 있다. 왜? 구화준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네 번째 현찰을 고르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찰을 선택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찰을 선택했는데요. 자, 현찰은 저도 아직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일부러 내가 읽지 않았어. 내가 딱 하나만 풀어보고 잘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여러 개를 준비했거든요. 자, 현찰 어떤지 한번 보러 볼게요. 현찰을 선택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성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유부단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나는 우유부단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는 이유가 나는 원래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굉장히 약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이성한테 나는 스르르 녹아.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구하준을 예를 들어서 막 적극 서포트하는 사람들 하면은 스르르 녹는 거지. 근데 나 깜짝 놀랐어. 막 현찰하면은 막어막 돈에 치중한 사람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찰을 선택하신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우유부단하고 불안한 성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반지를 선택한 사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지를 선택해 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준이, 추워, 우리 현정이, 우리 홍재일리님, 우리 예감님. 좋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를 선택한 사람은요, 자기가 보호해 줄수 있는 연하의 이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끊임없는 정성과 사랑이 필요해서 짐스럽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런 짐스러운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하는 타입이 바로 이 반지를 선택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해줄 수 있고 약간 리드하는 성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연하의 이성에게 굉장히 끌린다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는 정성과 사랑이 필요해서 짐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타입이 연하의 이성이라고 하네요. 우리 현정이가 나 연하 싫어하는데 그랬는데, 현정아, 너 반지 나오기 전에 다른 거 고르지 않았었니? 그 다른 게 뭐였어? 우리 현정이 반지 나오기 전에 다른 거 처음 골랐을 때가 뭐였어? 저 현찰 봐봐, 부드럽고 따뜻한 이성,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빠질 가능성이 맞음, 현찰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고른 걸로 가야 됩니다. 현정이 봐봐,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성이 어딨어?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 귀에다가 매일 밤 속삭여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심리 테스트는 바로 당신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이성에 대해서 심리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심리 테스트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